하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JJ의 구독자 1만 명 기념 Q&A 마지막 편 바로 유튜버 JJ에 관해 궁금해하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네 첫 번째 질문 시은님의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 아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 군대에 있을 때 아, 싸지방에 가면은 저는 항상 유튜브에서 이제 마술 동영상들을 그때 당시에는 마술사였기 때문에 마술 동영상들을 찾아보곤 했는데 정말 할 일이 없는 날 싸지방에 올라가서 여느 때처럼 마술 동영상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추천 동영상 그런 거를 계속 찍어서 클릭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망가녀님의 채널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동영상들을 보게 되었고 난생 처음 유튜브에 구독이라는 버튼을 눌렀었어요 그때 당시 네, 너무 그냥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유튜브라는 거를 하면은 되게 재밌게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나중에 내가 전역을 하면은 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취미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2016년 12월 달에 했는데 제가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사회에 복귀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미루다가 3월 달에 2017년 3월 달에 유튜브 채널을 일단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이것저것 동영상들을 막 찍어서 올렸어요 몇 개 비공개 해둔 영상도 있고 제가 처음에 올린 동영상도 사실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개설을 하게 되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올리고 취미로 시작을 했던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고요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유튜버가 있다면 아무래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망가녀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얼마 전에 뭐 그분이 무슨 사건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시작을 한 게 사실인데 또 다른 분을 보고 시작했다고 여러분들께 또 거짓말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뭐 좀 사건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네 저는 뭐 그분의 팬입니다 네 양민영님의 질문입니다 편집은 누가 하나요?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편집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 연출, 편집 사실 이 편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제 옛날 동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처음부터 편집을 제가 지금처럼 할 수 있지는 않았어요 가장 크게 계기가 된 동영상이 미국 가족들에게 한국식 밥상을 차려주었다 라는 그 동영상이거든요 그 동영상이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 동영상을 볼 수도 있구나 좀 더 편집에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그 시점을 계기로 편집을 점차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공부를 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김규리님 나이 본명 유튜브를 하고 나서 주변 반응이 궁금해요 네 유튜브를 하고 나서 사실 처음 반응은 재미없다 그런 걸 왜 하냐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제 주변 분들도 네, 많이 재밌게 보고 있다는 연락이 또 오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겠죠? 안녕하대요님이 정말 잘 드셔서 먹방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네요 먹방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앞으로 자주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님의 질문입니다 유튜브만 수익이 얼만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2018년 1월 수입입니다 네 280.61달러죠 2월달 제가 중순이 지나서부터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조회수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808.63달러를 벌었습니다 현재 3월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진행 중인데 841.43달러
네,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도 봐주시고 광고도 봐주시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수익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순자님의 질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10,000명. 그나저나 마술사의 직업을 그만두고 앞으로의 유튜버의 길로 접어드는데 후회는 없으신가요? 네, 지금 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지금은 좀 마음이 편하고요. 오히려 더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리버사이드님의 질문입니다. JJ님 영상들 중에 가장 하기 싫었던 컨텐츠가 뭔가요? 가장 하기 싫었다기보다 가장 힘들었던 컨텐츠가 있어요. 신길동 매운 짬뽕입니다. 정말 그 매운 짬뽕을 제가 완뽕으로 했지만 중간중간에 아 그만할까? 아 미치겠는데? 아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정말 여러 번 생각을 곱씹고 되뇌이고 그러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일단 해보면은 누구든지 하기 싫어질 거예요. 네, 저스틴 리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만 축하해요. 구독자 1만 명까지 오는데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영상이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JJ 형님한테만의 제일 특별한 영상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지금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동영상은요. 제가 좀 예능 형식을 좀 벗어나서 좀 다큐 형식으로 나름대로 제작을 해본 컨텐츠 치킨집 배달원의 하루, 그 영상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요.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많이 혼자서 막 울었어요. 네, 편집을 하면서도 많이 울었고, 그 처음에 인트로 때 나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울먹울먹을 계속해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더빙을 했었고, 그리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촬영만 일주일을 넘게 제가 촬영을 했었고 편집도 2주 이상 걸렸어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편집을 하다가 이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 엎어버리고 작업 중인 프로젝트 파일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조금씩 만들어서 완성한 동영상이 그 동영상이고, 앞으로도 좀 미래에도 제가 조금 지치거나 힘이 들 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 다시 힘을 얻을 생각입니다. 자, 정태웅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많은 유튜버 그리고 BJ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구, 턱형, 허팝, 데이브, 디바지카, 고경 등등 앞으로 유튜버로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으신지 궁금하고 앞으로 하실 방송들에 대한 방향성과 형님의 지금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많은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딱 집어서 누구를 따라가자 이거는 사실 조금 그런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조용하게 나 할 거 하면서 하나하나 재밌게 영상 만들자가 일단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유튜버 JJ라는 저의 캐릭터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점차점차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하나 또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크리에이터로서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제가 일단 되고 싶은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크리에이터. 저는 그 크리에이터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물론 유튜브 동영상이 재미가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일단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버 JJ라는 사람의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를 하고 싶고요. 네, 함께 소통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 유튜버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크리에이터로서의 목표는 사실 구독자 수도 중요하고 조회수도 중요하고 인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재미도 있되 의미 있는 동영상들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방향성만 밀고 나가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잡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정신사나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바보 같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TV 채널 보면은 왜
여러 가지 방송의 형식들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그런 느낌들이 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저도 조금 제 채널을 좀 TV 채널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도 있고 어떨 때는 예능 형식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뭐 르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정보를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허예성님의 질문입니다. 구독자 애칭 언제 정해요? 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제가 조만간 한번 공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꼭 영상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님의 질문입니다. 구독자 10,000명 너무 축하드려요.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항상 콘텐츠 만들고 올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느끼는 거지만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말이 길어졌네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나요?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은 제가 유튜브로 얼마만큼 더 성장을 하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더 좋아해 주시고 사실 모르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네, 확실하게 뭐 정해진 길이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힘과 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제 목표는 그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무엇을 할 건지 네, 먼 미래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JJ 저 임재훈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항상 보여드리는 유튜버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JJ의 10,000명 기념 Q&A였습니다. 네, 이렇게 10,000명 기념 컨텐츠를 찍으면서 벌써 구독자가 28,000여 명이 됐네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